누구든 살아있으면 얼른 답해라, 얼른. 어? 왔다! 이것들 봐라. 나만 쏙 빼고 지들끼리 모여 있었던 거네. 어디 보자. 방송실이면 2층인 건 분명한데 본관? 별관이던가? 아, 이놈의 길치. 일단 답장부터 보내고. 뭐 어쨌든 한층 내려가야 한단 말이지. 아, 차차차. 네 이름이 미연이구나. 진짜 고맙다. 생명의 은인이다. 부디 다음 생엔 이런 개같은 상황 말고 행복하게만 살길 빌게. 좋아. 그럼 기다려라. 출첵하러 간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모르겠다. 일단 달리자. 무리무리. 우와, 들킬 뻔했네. 복도는 너무 위험한데. 딴 데로 갈 때까지 꼼짝없이 박혀 있어야 되나? 가만, 시간이 지난다고 더 적어진다는 보장도 없잖아. 침착해. 침착, 침착. 어? 이거 되려나? 와, 씨. 여기서 떨어지면 꼼짝없이 좀비밭이네. 3층에서 떨어지면 즉사 아니면 어딘가 부러질 테니 도망도 불가. 정신 차리자. 갈 수 있어. 오케이. 하나 건넜다. 어디 보자. 여기가 3학년 3반. 2반, 1반 두 개만 더 건너서 복도로 나아가면 바로 계단이고, 2층만 내려가면 어떻게든 방송실까지 달려갈 수 있겠지. 어? 생존자가 있는 건가? 누가 숨어 있다면 혼자보단 여럿이 낫겠지만, 창문 타고 넘어온 놈을 믿어줄진 모르겠다. 여차하면 그냥 지나간다고만 하지 뭐. 일단 고! 아, 아, 뭐야 이거? 유리조각? 와, 씨. 맨발로 지나가다간 발 아작나겠는데? 저 기둥은 또, 이리로 지나가지 말란 얘긴가? 안 되겠다. 일단, 후퇴, 후퇴. 아! 떨어질 뻔했네. 뭐야? 아, 제발 그만 좀 해! 저기도 좀비가 있는 건가? 그만해, 윤기남! 너 때문에 더 날뛰잖아! 겨우 이빨 몇 개 뽑은 거 가지고 왜 이리 난리실까? 그러다가 풀리면 어쩌려고? 걱정 붙들어 매셔.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 청테이프 그렇게 쉽게 안 끊어진다. 이렇게 겹겹이면 뭐 꼼짝 말하지.
그러지 말고 그냥 내보내자. 아이 진짜 쫑알지만 귀찮게. 아,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든지. 아까 묵자고 할 때 왜 그러자고 했냐? 같이 묶어놓고선 이제 와서 착한 척이야? 그땐 변하기 전이었잖아. 아 그러셔? 그래서 윤기남 저 새끼가 거짓말하는 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묶어보고 안 변하면 저 거짓말쟁이 새끼 쫓아내자 그런 거야? 그런 말이 아니고. 아이 좀비 될 뻔한 거 구해줬더니 고맙다고 못할망정. 어떻게 얻은 귀한 실험체인데 갖다 버리라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같이 좀비 되기 싫으면 다물고 있어라. 알았냐? 집중해서 튜토리얼 중인데 정신 사납게 진짜. 자자 다음은 그래 눈깔이다. 일단 왼쪽부터 판에 보고 어디 왼쪽에 있는 사람 찾을 수 있나 없나 보자. 완전 흥미롭지 않냐? 피가 퐁퐁 솟아오르는 걸 보니 심장도 뛰는 건가? 야야야 봐봐. 아프지도 않은가 봐. 눈깔 뽀개줘도 계속 물려고만 하네. 물어봐 물어봐 이 새끼야. 아이씨 더럽게. 뒤질라고 어따 대고 토하고 지랄이야. 너 죽었다 진짜. 손가락 마디마디 다 잘라내고 죽여준다 내가. 저 또라이는 또 뭐고. 아 환장하겠네. 안 가는 게 낫겠다 저긴. 제발 그나마 그만 닥쳐 좀. 아, 니들 때문에 집중이 안 되잖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야 너 일로 와. 아, 네가 직접 손가락 하나라도 잘라봐야 이 맛을 알지. 그치? 싫어. 내가 왜? 야 누가 싫은지 물어봤냐? 자르라고. 아님 네가 대신 여기 앉든지. 내가 손수 사지를 조각조각 내줄 테니까. 어? 알아들어? 학교에 별의별 사이코가 다 있다지만 못 들어주겠네 진짜. 내 목숨도 간당간당하는 판국에 오지랖 피울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저걸 그냥? 분하지만 돌아가서 생각하자 상황도 모르고 닭돌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적당히 좀 해 이 미친 새끼야. 이 목소리. 에이씨 젠장. 이러면 모른 척할 수가 없잖아. 조심조심. 안전한 곳만 잘 골라서 디디면. 끄! 아, 아! 피한다고 피했는데.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냉정하게 릴렉스 릴렉스. 어?
아! 변태지 그만하고 그냥 밖으로 내던지라고! 오, 이제야 잘난 입이 뚫리셨나? 근데 어쩌냐? 그 주둥아리 뚫리자마자 확 찢기게 생겼네? 어디 다시 말해보시지? 못할 줄 알고? 이 변태 새끼, 살인마 새끼, 고자 새끼야! 아리야, 그만해! 너 정신 차려. 저지랄하고 심심해지면 다음은 우리야. 어차피 살려둘 생각도 없는 놈이라고. 와, 나에 대해서 팍팍 꿰뚫고 계시네. 아주 스토커냐? 예정 생각해서 지금까지 봐주고 있었는데 까불까불 여전하구나 너. 잘난 양궁부 오빠도 없는데 뭘 믿고 나대실까? 닥쳐. 너 따윈 나 혼자서도. 왜? 활로 쏘시게? 근데 그 활은 어디 두고 오셨나? 아, 잘난 양궁부 오빠가 들고 있겠지? 동생 끔찍히 아끼는 그 새끼가 지금껏 안 나타나는 걸 보면 이미 좀비가 됐을 테고. 닥치라고! 하리야, 귀남아, 우리 지금 갇혀있어. 냉정하게 생각하자. 우선 좀비들한테서 탈출할 방법부터. 아, 시끄럽네 진짜! 나 지금 장하리랑 얘기 중이거든? 이 미친... 좀비부터 산산조각 내고 천천히 즐길래 했는데 안 되겠다. 기분 더러워져서 입 안에 딱 들어왔는데 네가 있을 때 생각했지. 이게 왜 또 장하리라니. 너 그거 아니야? 실은 정윤이 말고 네가 1순위였다? 뭐? 양궁부 새끼가 맨날 붙어있어서 기회를 못 잡았을 뿐이지. 닥쳐! 고자 주제에 뭘 어쩐다고? 자꾸 고자 고자 듣는 고자 거슬리네? 근데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 차라리 나한테 성욕 같은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길 바라게 될 거야. 머리가죽부터 발바닥까지 미련 없이 하나하나 다 떼내버릴 거거든. 죽일 거면 그냥 죽여. 결국 그럴 거야. 천천히 갈 뿐이지. 자, 왼쪽부터. 아, 심장에 무리라면 안 되니까 오른쪽부터 잘라보자. 그만해! 그래, 그래야지. 더 날뛰어보라고! 아, 진짜! 늦는 줄 알고 바짝 쫄았네. 인수야? 창문 넘어온 거야? 반가운 인사 나중에 하고 일단 튀자! 놔! 야! 놓으라고 이 새끼야! 수혁이는 더 연락 없어? 당장 내려오겠다고 한 뒤론 아직 연락이 없어. 다시 톡 보내보는 건 어때? 연락 못하는 건 급박한 상황이란 뜻일 수도 있어. 몰래 넘어오고 있는데 괜히 폰 울리면 위험할지도 몰라.
아, 그러네. 마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나? 맨수 성격이면 분명 정면 돌파야. 복도로 달려올걸? 근처에 나타나면 감염자들한테 분명 변화가 있을 거야. 일단 바깥 상황 지켜보고 언제든지 문 열 수 있게 준비하자. 뭐야? 문을 또 연다고? 맨수가 온다면 당연히 열어야지. 하, 대체 맨수가 뭐라고? 난 이해할 수가 없다. 난 반대. 그냥 딴 데 숨어 있으라고 하면 안 돼? 아, 왜 맨날 우리만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데? 동의하긴 싫지만 나도 지금 상황은 위험하다고 봐. 맞아! 아까 안진철쌤이 두들겨놔서 저 문도 불안불안하다고. 야, 그 위험한 걸 뚫고 오겠다는데 문 닫고 있자고 그럼? 지 맘대로 못 열라. 내가 뭐? 결과는 좋았다 해도 위험했던 건 맞지? 우진이 너까지 이럴 거야? 야, 한경수! 뭐라고 좀 해봐! 아, 그게... 나도 수혁이가 무사히 오면 좋겠지만... 일단 다수결도 중요하고. 너희들 진짜 너무한다. 청산아. 어? 난 청산이 도움 받았으니까 여기 같이 있을게. 이 정도면 갑자기 문 열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됐지? 너도 괜찮지? 어? 뭐야? 그럼 나도 여기 있을래. 굳이 편가르거나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서은에도 조심하자고 그러는 거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 그럼 내가 바깥 상황 살짝 볼게. 맨수 올 기미가 보이면 다 같이 다시 결정하자. 오케이? 난 몰라 이제... 불 꺼야 하지 않을까? 바깥으로 불빛 새나가기라도 하면. 살짝만 볼 건데 뭐. 걱정 마셔. 뭐야? 보고 있잖아! 늦었어! 들켰어! 너 괜찮냐? 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왜 저런 사이코랑 같이 있어? 몰라. 재수 옴붙었어. 민재형은? 아까 상담실에 숨어있다고 했어. 구하러 깨뜨리고. 아, 상담실이 1층이었지 아마? 아직 아는 거 보면 꼼짝없이 어디 갇혀있거나 그런 거겠네. 몰라 나도. 폰 있어? 연락해보자. 귀나미 새끼가
박살났어. 아, 진짜 트롤 하나가 여러 민폐네. 너 없어? 나? 아, 있지. 아, 잠깐만. 형 보러 알지? 아차. 왜? 락 걸려버렸다. 풀어. 그게 지문인식이라. 훔친 거야? 아니, 빌린 거야, 빌린 거. 진짜 정중하게 부탁까지 했다고. 됐어. 죽이고 뺏은 것만 아니면 되지 뭐. 그래, 그렇지. 잠잠해지면 기회 봐서 방송실로 가자. 친구들이 모여있대. 거기 들렀다가 상담실까지 같이 가줄게. 오빠랑 엇갈리면? 방송실 친구한테 폰도 있으니까 연락해보면 되겠지. 그러자. 청산아! 등대고 꽉 버텨! 말도 마라! 젖먹던 힘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자꾸 쿵쿵대니까 울렁거려! 토할 것 같아! 와씨,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니까! 왜 나서서 일을 벌려 벌리게! 남라야, 온조야! 일단 문 막을 걸 찾아보자! 책장이나 캐비넷으로 막아서 버틸 수 있게 해야 해! 네, 선생님! 이 큰 책상부터 옮기자. 위로 의자나 책상 쌓을 수 있게. 이나연, 멍하게 있지 말고 빨리 좀 도와! 아이씨! 일 벌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나한테 날려! 하려면 빨리! 문에서 삐걱대는 소리 난다고! 이거 수용이 있긴 한 거예요?